고생하시지 말고 뭐 옥천이라든가 뭐 시내로 청주 뭐 이런 데로 가자면 또 싫으실 거고 요 가까운 읍내로도 나가서 또 편하게 좀 사시면은. 아이고 나야야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단다. 엄마도 생각하셔야지. 아버지만 좋으면 어떡이야. 엄마 어리고 벌어져서 움직이기도 힘들은데. 그렇게 너무 편하면은 식기 죽어. 뭐가 너무 편하, 너무 편하기는. 식기 죽는 거야. 너무만 데려다가 어디다 편하게. 나만 데려가랴. 우리 분배를 따로 살까? 나는 나대로. 아이 하고 싶거든 그냥. 백장이네. 거무줄 긋는다고 참 뭐 집이 밖에 어묵까지 뭐 하는겨. 집 꼼치는 것보다 이거 거무줄 터는 게 더 소름이.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거무줄만 걷으면 살아?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 몰라. 에이 몰라. 아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기분. 집을 고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남편이 오늘따라 참 야속하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 몰라. 아이고 몰라. 아이고 나는 이제 불어놓는 게 제일 편해 나는. 아이고. 나 혼자 살았으면 아들 내가 싹 지어줬어 새로. 조만하게 까다맣게 지어줄 건데 조이가 못하게 하니까 아들 내도 못하는겨. 그래서 그렇게 사는겨 그냥. 힘들고 아이고 속상해 인간 말 안 들으니까. 아이고 아, 눕는 게 제일 편하네 그래도. 아내의 시름이 더 깊어진다. 엄마요, 출발했어? 출발하면은 여기 오면 몇 시 되냐? 10시? 10시 넘겠지. 우리 딸. 엄마 보러 온대. 노래 문자로 전화만 하면 무조건 와, 달려와. 태평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건너 하는 시기로. 우리 딸도 그래. 청주 사는 둘째 딸 전화에 얼굴에 꽃이 핀 영자 할매. 서둘러 밭으로 향한다. 어디서 머리야? 뭐하러 가는겨? 어, 우리, 그새 왔네? 어.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딸. 만날 뭐, 만날 반가워, 딸아. 비켜봐, 머리 뜯어주거든. 낮에 점심. 나물 무치게. 자식들이 메밀묵을 좋아해 부부가 평생 키우는 메밀밭. 꽃필 무렵 새순으로 무쳐먹는 나물은 딱 요맘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이게 옛날에 굉장히 맛있었는데 어릴 때. 어릴 때 삶아서 무쳐먹으면 굉장히 맛있었는데. 도시에 살면서 쉽게 맛볼 수 없는 메밀 나물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다. 엄마, 뜨거운 데서 또 나가서 매일 일하는 거 아니지? 근데 왜 나가? 안 나가? 그래야지. 너 때문에 내가 더 조심을 한다. 많이 뜯어. 오늘도 대충 둘러대는 영자 할매. 걱정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어떻게 가, 엄마? 힘들어서? 뭐, 강릉이가. 허리 꼬부라진 거 봐, 우리 엄마. 나 잡아. 그래서도. 밤에 났어, 걸어놨어. 명순이 언니 아니야? 영희야, 너 어째 그렇게 이뻐졌어? 나는 같이 온 저 서울 계시는 분인 줄 알고 야야. 언니 가끔씩 오지 여기? 아, 우리 엄마 일할 때 뜨거운 데 나와서 일하면 좀 못하게 막 말리고 그래도. 못하게 한다고 안 하냐 엄마 아버지? 그래도 좀 못하게. 야. 아이고, 일하지 말라고 막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도 안 보니까. 알아, 그 전에 그렇게 아프시더니. 응. 놀러와. 멀리 사는 자식들은 늘 부모 걱정뿐이다. 뭐를 해야 돼? 한 잔에 뭐가 있어? 아까 나물 조금 삶아. 그거 우리 너무 작으면
엄마의 부엌을 볼 때마다 딸은 한숨부터 나온다. 옛날에는 물도 다 길어다 먹었죠. 이게 물이 아예 없었고 물도 길어다 먹고 엄청 불편했어요. 평생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대신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어머니 손맛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 이제 봐, 쬐매 마 입새기 하나. 아이고. 됐어? 싱거 없자. 내가 싱거워야 돼. 허리 굽은 어머니에겐 불편한 것 투성인 부엌. 가까이서 보니 더 안타깝다. 거기다가 막 부뚜막에다 발을 올려놓고 아이고 진짜 힘들은 게 뭐야. 괜찮아. 여기 먹을 거 안 올려놔. 내가 사용하니까. 이거 앉아 올라나 모르겠다. 이래서 어머니를 위해 새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요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살기가. 근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들어가지 엄마 자꾸 이제 많이 또 열로 와서 허리가 이제 이렇게 꼬부라듯이 가니까 더더욱 그래. 더더욱. 더욱 많이 생각이 많이 나. 허리 이제 드나 봐.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밥상을 차린 딸.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해보기 위해서다. 이제 여기서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뭐 옥천이라든가 뭐 시내로 청주 뭐 이런 데로 가자면 또 싫으실 거고 요 가까운 읍내로도 나가서 편하게 좀 사시면은 어떻게 해서 나는 아이고 나이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단다. 엄마도 생각하셔야지. 아버지만 좋으면 어떡해. 엄마 허리 꼬부라져서 움직이기도 힘들은데. 자식들이 다 그렇게 지금 원하잖아요. 나가서 사시라고. 조금 사시는 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사시라고 지금. 요 병원만 가짜게 살아도 그냥 유모차만 내가 굴려가지고도 내가 가잖아. 가서로 물리치료도 좀 하면 그렇게 하면 좀 시원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서로 아쉬워 어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너무 편하면은 식기 죽어. 뭐가 너무 편하, 너무 편하기는. 식기 죽는 거야. 이런 데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운동이 이것도. 자식들 말도 좀 들어야 돼. 딸이 와서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딸 자식도 자식인데 저 말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는 거 아닐까? 오늘은 과연? 너무만 데려다가 어디다 편하게 한번 데려가랴. 누가 오세요? 우리 분배를 따로 살까? 나는 나대로. 아, 하고 싶거든 그냥. 100장이네. 딸의 힘을 빌려도 결과는 마찬가지.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딸이 오는 날엔 왜 이렇게 시간도 빨리 흐르는 걸까? 가자 뭐. 이런 놈 가져가려고. 아, 한 박스 됐나 봐. 아, 가르쳤어. 아, 좀 태워. 가만히 있어봐. 더 가져가. 네, 아니. 굵은 놈은 찔 때 안 익어. 거디어. 이거 짠 놈. 난 먹는다고. 부모의 마음은 담아도 담아도 모자란 것 같다. 아이고, 내가 언제 감자 떼먹고 앉았어? 줄게 있어야지. 딸이 와서 좀 뭐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 아이, 시골 사람은 뭐 좋은 게 없어서 못 줘. 그래도 언제나 묵직한 귀갓길. 보고 운전하랴? 그래 잘 됐다. 야, 엄마가 좀 소라겠네. 그래 언제 올래? 이제 가는 사람은 언제 올래? 열차 끝나서. 엄마 자주 들릴게. 그래 언제 또 와. 이제 시간 나면
와서 놀다가 가 나한테 와서 놀면 내가 좋잖아.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약 먹어야지. 요 며칠 고추 따느라 힘들었던 영자 할매는 오늘은 그냥 푹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무슨 약이에요? 나는 간장약도 먹고요. 혈압약, 간장약, 간장약. 쟤 아까 먹은 거 혈압약. 이제. 가야지 이제. 가.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가서 하고 오면 너도 되지만 또 가자고. 가요 그럼. 하라는 대로 해야지 또. 남편을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 결국 또 따라 나섰지만 오늘따라 가쁜 숨을 내쉬는 영자 할매. 얼마 전 심장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까지 받았는데 요즘 너무 무리한 탓이다. 나는 숨이 차. 이거 하고서는 숨이 차서 뭐 조금 하면은 이렇게 쉬어야 돼. 수술하시고 이렇게 숨이 많이 차시나 봐요. 응, 그래 이거 수술하고서 뭘 조금 하면 힘들어. 젊어선 누구보다 힘이 좋았던 억척 일꾼이 어느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건 영조 할배. 아내의 허리가 굳기 시작한 데엔 남모를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니 뭐니 해도 큰아들 죽고 그 길로 말이지 병이 더 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이 그 생각이 막 그 가슴속에 깊이 묻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냥 맨날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그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면 없던 병도 나고 그런 거요. 그때는 뭐 허리도 안 구부라지고 신체도 좋았어. 16년 전 금쪽 같은 큰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한동안 밭으로 들로 일에만 몰두했던 부부.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픔의 무게는 아내의 허리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쉬어야지 못해 알리고 한참 하면서 쉬어야겠지. 결국 오늘은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영자 할매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아. 시간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점점 더 힘에 부치는데. 어디가 또 아파? 어? 어제 그 꽃이 그거 땄다고 좀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겠지 뭐. 어, 그래 좀 마땅찮아요. 어디가 얼마야? 어떻게 아파? 그냥 좀 힘들어서 몸이 피곤하다는 거요. 병원에 가서 잠깐 물리치료 하면 훨씬 난데. 가봐. 알았지? 나 일하러 나갈 테니까. 갔다 와. 그래요. 언제는 뭐 나 뭐 병원 갈 때 어디 갈 때 뭐 같이 가줘서 가요. 밭에 가. 일 욕심 많은 건 알지만 오늘 같은 날엔 남편이 더 야속한 아내. 그 마음을 아는지 영조 할배도 밭에 가기 전 아내의 보행기를 먼저 챙긴다. 아무래도 오늘은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다. 내 구르만 내놔서 어? 나 일하러 나갈 테니까 꼭 갔다 와. 구르마 여기 있어. 남편은 그렇게 밭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지났을까.
외출 준비에 나서는 영자 할매.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선 길이다. 아이고, 이제 지내까지 불편하게 할 게 뭐 있어? 내가 이제 병원 내가 알아서 갔다 와야 우리 자식들 모두 마음 편하게 살고 그렇지. 병원 가려고. 그런데 할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이거 가져가라고 내놨네. 하여간 병주고 약주는 못 말리는 남편이다. 몸이 아플 때마다 찾는 단골 병원. 마실 다니듯 다니다 보니 이제 병원도 정이 들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녀 갔어요. 아니, 참 요리 들어가는 걸로 그랬네. 저쪽으로 가려고. 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젠 남편 대신 의사 선생님에게 하소연하는 게 익숙해진 영자 할매. 그래도 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조금 피곤하고 이 뭐 조금만 일해도 꽃이 땄더니 이런데 그래 이거 뭐 큰 적은 아니죠? 많이 아픈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아, 요즘 더운데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예? 그 밖에서 일하시는 거 좀 삼가하시고요. 일하실 때 물은 충분히 드시고 대신 찬 거 먹지 마세요. 찬 거. 물도 안 먹어지는 사람이에요. 물 먹으라고 해도. 너무 깔아져서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얼굴만 보고 가도 다 나은 것 같다. 아내가 병원에 다녀온 후 찬바람이 부는 집안. 영주 할배는 아내 옆에 가지도 못하고 슬슬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사람이 말이야 기분이 그 거물이 막 쭉 이렇게 늘어지고 있고 막 벌레 같은 거 말이 거기 거물이 걸쳐가지고 있으면 보기 흉하잖아. 새집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 낫지 그래도. 아내의 기분을 풀어줄 묘안을 생각해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영조 할배. 아이가 또 신발을 신고 올라온디야.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이고 마귀 장원을 신고 올라와서 그런데요. 아이 이따가 씻고. 아이고 벗어놔 말이다. 여기다 벗어내비려. 장원 벗어. 씻어. 왜 마귀 신고 올라와 흙 묻은 발을. 참말로 왜 말도 안 들어. 이따가. 아이 이따 신고 닦아도 나 힘들어. 저 바깥에다 벗어놔. 벗어놓고 올라와. 하이 잔소리. 아이 벗어놔 거기다. 아 왜 말이로 장원을 신고 올라와. 아 그 한 말 벗기 거기. 아 별일이 다 많이 참말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만 벌이는 남편. 엉뚱한 짓을 하는 남편을 보니 더 속이 터진다. 그만해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랴. 거무줄 긋는다고 참 뭐 집이 바뀌어. 뭐 가지고 뭐 하는 겨. 집 꼼치는 것보다 이거 거무줄 터는 게 더 소란해. 문도 저거 또 발라야 하고 하는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 했어. 내비둬요. 했대요. 그 위는 그냥 있네. 그걸 뭐하러 그렇게 거무줄만 걷으면 살아.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 몰라. 에이 몰라. 아이고 나는 분명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는 아내를 보니 당황스럽다. 부부 사이는 도리어 더 얽혀버렸다. 영조 할배의 고민도 더 깊어지는 하루다. 점심 먹고 준비하고 얼른 밥도 차려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앉아서 그래? 얼마나 대근해서. 나 힘들어서 못해. 당신이 밥 차려. 나 여기 들어놓을게. 아, 나도 힘들어. 뭐 있는 거 뭐 그거 상에다가 뭐 저승선 노모는 거 뭐 밥 차리는 거지 뭐. 해요. 당신이 해. 나도 들어놓다가 먹으러 갈게. 그래. 부엌 상황이 내심 궁금하지만 영자 할매는 애써 모른 척.
치즈 먹어 있나 봐. 어허. 어때요? 뭐 내가 중식이냐 이게? 그럼. 미숫가루하고 빵하고. 어. 아이고. 빵 먹고 미숫가루 이제. 차례 오는 게 밥 차례 온다 하더니까 재워 가서 빵 가지고 미숫가루 갖다가 무슨 놈을. 남자가 차리는 거. 중신이 돼야. 그렇지 뭐. 아이고 아빠 남자. 자기, 그러니까 자기 보고 내가. 남자지만 그게 뭐야. 하라고 한 거.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지금 뭐. 가져가 이거. 난 안 먹어. 백숙 해서. 이리 와봐요. 그거 나 백숙 먹어야지. 그래. 못 먹어. 남편의 노력이 가상해 살짝 기분이 풀린 아내는 며칠 전에 사놓은 토종닭으로 보양식을 준비한다. 이게 잘 맞았는가 봐. 됐어. 얹어요 갔다. 평소 부엌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은 일손까지 거드는데 아내 곁에 딱 붙어서 떠날 줄 모르는 영조 할배.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것 같다.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아내의 음식 솜씨는 오늘도 영양 만점. 서둘러 남편을 먼저 챙기는데 배고팠을 시간을 생각하면 영자 할매의 마음이 급해진다. 아이고. 예. 다리 하나 들고 그래 푹 물렀네. 맛있게 잘 익었어요? 장례도 안 나지 산 많이 넣어서. 오늘은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날.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며칠 전 거미줄 때문에 싸우던 날 아내가 문풍지를 발라야 한다고 했던 말을 남편이 기억하고 있다가 먼저 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번엔 아내도 기분 좋게 함께 하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꾸 땡겨 싸서 불어넣어서 문 닫을 적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문을 닫아 자다가 추면 그래 이렇게 뜯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저거 한다고 새 집 안 돼 준다고 거미줄 그러면 그냥 뜯는 거 아니까 몰라